네, LG는 오전에 있었던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16대 13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첫 번째 득점은 LG에서 나왔네요. 그렇습니다. LG의 첫 번째 득점이 터졌고요. 제임스 하든 선수가 하프코트를 넘어오면서 드리블을 안 하고 걸은 적이 있어요. 네, 자연스럽게 넘어갔나요? 다섯 발짝 정도 걸었는데 아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지만 네. 정말 창원 LG 역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. 오! 먼 거리! 자, 손끝이 뜨거워지는 권민수입니다. 지금 양팀 벤치 아니 그리고 관중석에서까지 엄청난 환호성이 나오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지금도 재미있는 장면이 사실 11세 이하 경기에서는 석점 슛이 없는데 네. 권민수 선수가 라인을 좀 뒤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석점 라인 바깥에서 쐈죠. 아, 스텝백 슈팅이었나 본데요. 쓰지 않고 앞발을 뒤로 간 거죠. 그렇죠. 다시 한 번인데요. 우와! 권민수! 권민수!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. 그런 것보다는 블락슛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. 오! 다시 한 번! 권민수의 플러터가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모든 득점을 다 올려 백포드 옆면에 맞았습니다. 자, 백코트가 안 되죠? 네. 아무도 없습니다.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. 이지석. 다시 한번 김태환이 성공시킵니다. 스코어가 계속해서 KT의 공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. 네, 지금도 끝까지 가져와서